내쉬며 다음으로 마시며 무릎을 바닥에 내쉬며 가슴 남편이 새벽에 헬스를 가다 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맨날 이렇게 계란 같은 거 얻어와요. 그래서 오늘은 콩물도 얻어 마셨다고 해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응, 됐어. 이거. 오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됐지. 응. 진짜 맛있지? 부드럽고 밥에 같이 먹으면 더 좋았겠다, 그치? 그래도 맛있다. 그래. 그치? 저기 가볼까? 곰신. 이 아이스 네. 아메리카노랑 쿠키야 이거 블루베리 아이스로. 아이스로 갈래? 예. 이거 타르트랑 쿠키 이거 하나. 이게 찢어가지고 천재리 블루베리. 이름이 특이했어. 아가레토. 오, 먹어볼래? 뭐지? 아. 한국가 받아온 거야? 건강한 맛이야. 내려가서
감사합니다. 네. 한 5점 분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와, 감사합니다. 짜잔. 이거 1kg 주문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9월 12일인데 어제 로스팅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3일 있다가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름빵학. 이거는 원두 사니까 샘플로 한 100g 정도 주셨어요. 근데 로스팅 일자는 안 적혀있긴 한데 맛있는 곳이니까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클라이너가 왔어요. 배송은 한 2주? 조금 안 되게 걸린 것 같고. 아, 이 색이 더 인기가 많았어요. 이게 때가 잘 안 타는 색이라 그런가? 샀는데 그것도 주문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다리 올라가는 버튼이에요. 가운데 버튼 누르면 바로 초기화가 되더라고요. 블루베리나 키위 넣어야 돼? 응, 내가 주기적으로 먹는 애호박찌개. 짜잔. 다른 책 읽어야겠다. 이거. 오빠가 예전에 추천해줬잖아. 밥 먹고 있는데. 어, 맞아. 내가 그 보통 올라갈 성격이면 우주선 생겨나야 되는데.
추위를 많이 타서 여름에도 이런 걸 입고 있잖아요. 얼마나 추위를 많이 타냐면 아직까지 2020년 들어서 한 번도 전기장판을 끄고 잔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짜잔 이렇게 난로를 켜고 있답니다. 남편이 요즘 철학에 꽂혀가지고 구매한 서양 철학사 책이 알라딘 중고매장에서 샀더니 8,100원에 샀어요. 책이 너무 두꺼운데 남편은 재밌을 것 같다고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네. 이미 아저씨. 고마워. 그만 잘라. 내가 잘라 먹어. 잘랐다. 고마워요. 야, 잘하네, 이제. 어. 예전에 내가 아니야. 나왔다, 나왔다. 네. 맛있다. 맛있다. 와, 예쁘다, 오빠, 여기. 이거 고양이가 들으면 우는 소리래. 아무 반응 없다. 괜찮아졌어, 고마워.